오랜만에 전세작업 대출 되는 원룸을 하나 찍으러 왔네요. 방 크기는 작고요. 방 크기는 작고 분리형입니다. 그래도 건물 자체는 좀 깔끔한 편이고 방은 작아요. 전세 그래서 지상층이고 전세 7천으로 나왔습니다. 대출 가능합니다. 전세작업 대출. 요 여기서 이렇게가 2m 40 되겠네. 2m 40에 요렇게는 3m 20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는 뭐 길이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조금 작다.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가 3m 됐으면 뭐 1억 넘었을 거예요. 그래서 지상층에 7천 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크기가 크다 이건 아니지만 대출되는 게 워낙 없어서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방 크기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요. 있어야 될 건 다 있습니다. 일단 분리형의 옷장과 책상 뭐 의자까지 있고 여기 분리된 공간에 냉장고, 인덕션, 세탁기, 에어컨 어딨어? 에어컨은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이 1억까지 되기 때문에 막 1억 2천 뭐 이 가격대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만큼 경쟁률을 치열해서 영상 찍기가 힘듭니다. 방이 있어도 이렇게 방이 좀 비어 있지 않으면 힘든데 대부분은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좀 찍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여기는 7천이니까 좀 저렴. 나는 방이 좀 작아도 깔끔하고 지상층이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추천드립니다. 신림 1동이고요. 위치는 신림역에서 도보 10분은 생각해야 됩니다. 10분 정도 거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. 전 원룸 전세 진짜 오랜만에 올리는 거 같네요. 이것도 제 물건도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여기 방 나왔다고 공동을 하자 해서 온 겁니다. 그만큼 대출되는 게 물론 방이 있어서 못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못 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있는데 못 올려요. 그래서 따로 직접 오셔야 됩니다. 직접 오셔서 봐야지 세입자분들이 있으면 영상 찍기가 좀 그래요. 물론 입장 바꿔서 누가 내 집 찍은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좋진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불을 꺼도 그렇게 막 많이 어둡진 않죠. 창도 양창입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